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면 박수 쳐주십시오. 예. 편집을 해보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 56번째 향기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말하듯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고 왜냐하면 말이야에 대한 답을 오늘 얻어가셔서 실생활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 좀 목차가 이상하죠? 네. 예, 제목처럼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영국 의회에 조선 의원이 있었어요. 이 조선 의원은 말 그대로 처음 당선된 의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의원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다 보면 뭐 버벅대고 이러겠죠. 근데 이 의원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산 유수처럼. 하나도 막힘이 없이 연설을 너무 잘했어요. 그 잘하고 나서 내려와서는 처칠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연설이 어땠습니까? 하고 처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칠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처칠은 칭찬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보게, 다음부터는 조금 더듬거리면서 말하게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완벽하면 미움받으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길 테니까, 주변에서 질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너무 완벽하게 말하면 정 떨어져, 이렇게 새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제 딸 얘기를 또 할게요. 집에 갔더니 저도 좀 이렇게 완벽한 걸 좋아해가지고 정리 정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좀 기분이 언짢아져요. 보기만 해도 좀 성질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야 되는 게 제자리에 없으면 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스타일이었는데 결혼하고 10년 지나니까 좀 바뀝니다. 10년 지나니까 포기하게 되대요. 그 집사람 책상은 마우스 놓을 자리가 없고 제 딸 방은 발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뭐 야단을 치면 그게 좋대요. 그 환경이 편안하고.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럼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정리하고 안 어지리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오늘 깨끗하게 정리해놔도 내려가면 또 똑같아요. 어떻게 나는 한 번만에 그렇게 많이 어지릴 수 있는지 나 그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들어가면 이 집에 현관문을 열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제 딸 방이에요. 그럼 딸한테 퇴근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화부터 내게 되는 거예요. 방꼬라지 이게 뭐야. 딸이 사춘기가 되니까 좀 반항하기 시작하고 본체도 안 하기 시작하고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일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 와가지고 잔소리부터 해야 되니까 아예 방문을 열어놓지도 않아요. 방을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 대화가 안 되더라고.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사춘기 딸한테 또 계속 야단 맞추고 윽박지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빛나겠죠. 그래서 제가 포기했잖아요. 방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집사람 책상도 포기했어요. 그전에는 당신 책상이 이 모양이니까 딸이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부부싸움 하는 모습 보면 딸이 어때요? 또 싫겠지. 그 아들이 봐도 싫겠지.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완벽하게를 포기해버리니까 뭐 인사도 조금 더 잘하고 와이프도 좀 더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게 교육적으로 더 좋은 것 같고 이 자녀한테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죠? 완벽한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인도가 아니고 그 유대교에 보면 그 왜 랍비라는 선생님이 있죠. 율법을 가르치는. 그 랍비한테 한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가르침을 얻고자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따라와 보게 하더니 창가로 들고 가는 겁니다. 창가로 들고 가서 뭐가 보이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가라는 노인과 아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랍비가 이 창가에 거울을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청년 앞에다가. 이제는 뭐가 보이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제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이때 랍비가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보게 거울과 창문은 똑같은 유리지만 거울에는 은이 발려 있어서 자네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라네. 그러면서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두 유리의 차이점을 항상 기억하게나 건달할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지만 금과 은을 가지고 나면 자신의 모습에만 감탄하기 쉽다네. 네. 가난할 때는 은에 거울 유리에 바를 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 밖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그런데 은이 생기고 금이 생기면 그걸 바르죠. 바르는 순간 뭐가 안 보여요? 그 뒤에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모습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TV에 나오고 연봉이 수억이 되고 그런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강의하는 모습이 아니면 강의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별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연봉이 10몇억이고 강의만 해서 연봉을 10억 이상 벌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갑 강의 시작하려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관심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은을 발라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아직 돈을 못 벌어가지고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을 많이 벌더라도 이 라페 선생님의 말처럼 이 은을 바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 같은 걸 해보면 강의 처음 배우러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거나 하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시키지 않아도. 배우려는 분이, 배우려는 분이 오히려 저보다 제가 가르쳐드리려는 열정보다 좀 낮으면 낮았지. 저는 누가 물으러 오면 가르쳐주는 거는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주거든요. 또 그게 즐겁고 원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해야 뭐가 보여요? 좀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뭘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 한마디 가진 사람하고 논 99마디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욕심이 많겠습니까? 논 한마디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두 마디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99마디 가진 사람은 한 마지기 떼주고 자기는 98마지기만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근데 99마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한 마지 가지고 있는 놈, 저놈 논을 뺏어가지고 100마지기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땅이 반듯한데 이런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부족할수록 나눌 수 있고 부족하지 않을수록 나누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인도의 전래도 영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제목을 항아리라고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이 이 장대를 이렇게 어깨 지고 양쪽에 다리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항아리를 매달면 그게 물지개가 되죠. 물지개 아시죠? 물을 이렇게 길어다가 쓰는데 한 항아리는 새 거고 다른 항아리는 이게 금이 간 항아리예요.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을, 한 2년을 이 젊은 남자가 그 깨진, 금이 간, 깨진 게 아니고 금이 간 항아리를 그대로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렀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저 금관 항아리를 가지고 왜 물을 계속 나르노? 그것도 2년이나.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걸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관 항아리는 항상 물을 길어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물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금관 항아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저 때문에 매일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두 번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금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새 항아리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다음에 내가 물을 길러러 가거든. 따로 오는 길을 한번 돌아봐라. 그 내가 지나가는 길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랬어요. 그 길을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왼쪽은 금이 간 항아리 쪽, 오른쪽은 금이 안 간 항아리 쪽. 금이 간 항아리 쪽에는 어때요? 예쁜 꽃들이 자라고 있고 금이 안 간 항아리 쪽은 어때요? 말라 죽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항아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금 간 항아리한테.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금 같다는 거. 그렇지만 네가 봤듯이 네가 금이 갔기 때문에 이 왼쪽 길은 꽃이 피어 있고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자라고 있지 않느냐. 다 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보고 새 항아리로 가라라고 말하지 마라. 이 덕에 내가 아주 즐겁게 산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것이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향기노트 56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말이야. 왜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까? 첫 번째, 제가 영국에서 연설한 사람 얘기를 해드렸어요. 너무 잘했죠. 왜 부족해도 괜찮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왜 부족해도 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나눌 마음이 생기지 않고 보이지 않거든요. 세 번째,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금이 갔기 때문에 어때요?
꽃을 가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부족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상을, 저는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 있죠.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 얼마 전에 뭐 지기텔링도 하시던데, 이분은 두 다리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렇지만 이분은 어때요? 이 두 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사랑받죠. 똑같은 속도로 달려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받죠. 그리고 이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눌 수 있죠. 사이 같은 사람 보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죠. 멀쩡한 사람은 안 도와줘도 이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죠. 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합니다. 다 함께 성장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겠죠? 또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두 다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양팔도 부족하고 두 다리도 부족합니다. 작년에 힐링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승진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누구한테 인기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족하고 하지 않고는 어디 있다? 자기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더 완벽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여러분 좀 뭐 사업을 하려는데 힘들잖아요. 난 좀 모자라잖아요. 부족하니까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내 강의를 배우는데 강의를 잘하고 싶잖아요. 잘 안 되지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돈을 벌려고 싶은데 좀 안 벌리지 않 생각보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이러시면 돼요. 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하는 순간 뭐 해집니까? 부족해, 더 부족해집니까? 완벽해집니까? 완벽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야지 하는 순간 뭐, 무슨 뜻이 돼요, 이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해요? 완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부족한 사람이 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부족한 사람. 아무리 행복한 회사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 돼요.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자식을 가끔 그런 식으로 키우죠. 완벽한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1등 하면 칭찬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직 부족해. 뭐라고 합니까? 전교 1등 해야지. 부족합니다. 그 전교 1등 했어요. 그럼 칭찬해 줍니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것도 수석으로 가야지.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럼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취직해야지. 그것도 수석으로 입사해야지. 완벽하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부족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대학교 떨어져도 부족해도 괜찮아 하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됩니다. 돈이 좀 없어도 돼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면 어때요? 완벽하게 됩니다. 왜?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부족한 거 이상의 삶이 오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뭐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족해도 괜찮아. 그게 완벽한 거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56번째 행위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